개천절을 하루 앞둔 오늘 태백에서 일사광 천재 행차 재현 행사가 열리면서 태백산 천재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태백시와 문화원이 태백산 천재를 대표 문화재로 육성하려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김보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백 도심 한복판, 신라 제7대 임금인 일성왕이 행차합니다. 태백산 천재를 지내러 가는 길, 신화부터 악사까지 긴 행렬이 이어집니다. 삼국사기의 138년 10월, 신라 일성왕이 천재 봉행을 위해 태백산에 올랐다고 기록된 것을 토대로 재현된 행차입니다. 처음만 보는데, 영월 가서는 보고 여기도 처음인데, 하여튼 좋네요. 이렇게 태백산을 한다는 게 보기 좋네요. 태백역부터 태백시청까지 3.7km 구간에 2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궁전병에 동원돼 행차 재현에 나섰지만 올해는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6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는데 태백시가 태백산 천재를 계승하고 대표 문화재로 육성하기 위해 재현한 겁니다. 올해 5월에는 태백문화원이 태백산 천재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태백산 천재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최근에서야 학술적으로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기 시작한 데다 연구 실적도 미흡해 유네스코 등재의 길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학자분들이 강원도보다는 서울이라든가 또는 경기도, 인천에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옆에서 많이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대표 폐광 지역인 태백이 어려운 여건을 딛고 개천절을 대표하는 도시로 변모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